수온이 떨어지면서 물김작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고수온 현상의 후유증으로 생산량은 급감하는 추세여서 대목을 앞둔 어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이달 초까지 극히 부진했던 물김작황.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예찰 결과 최근 물김작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0.3도 낮게 유지되면서 김 엽채 성장에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황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달 초 절반 수준에 머물던 마른 김 공장 가동률도 75%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김 품질은 개선됐지만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6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이틀 거래일 동안 120kg당 물김 위판 가격은 지난해 평균 8만 원보다 4, 5만 원 비싼 12만 원에서 13만 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채묘 시기였던 지난 10월 초에 나타난 고수온 현상의 후유증으로 김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 김 엽채가 악화된 기상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개똥을 많이 앓았던 엽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상이 악화돼서 바람이 불든지 파도가 치게 되면은 다음 날 가면은 어민들이 전혀 그냥 빈손으로 항구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파도가 높아지면서 김 양식장에 출항하는 횟수마저 줄고 있어 설 대목을 한 달여 앞둔 어민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